회사 쉬어. 어, 그냥 믿음감 있게. 어떻게 하면 이게 된다고 하는데? 이 타이밍에,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기원초를 입력을 딱 해주면 끝. 쉽죠? 그러니까 여기 이게 우종 1타를 딱 입력되는 요 타이밍을 익히십시오. 이 타이밍을 익혔다. 요 타이밍에 기원초를 딱 입력해주면 그걸로 끝. 아, 무적초. 타이밍을 잘 익히셔야 합니다. 요 타이밍을. 리듬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. 딱, 따닥. 지금 중립이 잘 안 돼요. 파란 유저가 기원초가 왜 필요하냐고요? 필요하죠. 안녕하세요. 기원초 10연속 성공. 에? 10연속은 너무 빡센데? 일단 손모가지에 박살날 각오하고 해보도록 하죠. 수락 수락! 오케이! 5 minutes later. 열 번은 너무 심했다. 나 같은 홉손한테 이건 너무 가혹하다. 이 없는 손가락 감각 없어질라 그래. 아, 기원 초수는 사람이 흑손? 이거는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Two hours later. 됐어 됐어. 돈에는 감사합니다만 이거는 미션 그거에 좀 그래 철학에 좀 어긋나는. 아니 참, 아 관대해요. 아니 내가 관대하지 않은데. 아 다섯 번 성공했을 때? 아 그래요? 부들부들 기다려봐. 근성이 있지. 그때까지 일단 해보고. 레이테오. 그렁쿨하게 기원 6초 보여주고 끝내줘. 6초는 못 써요. 저 4초 스크린도 잘 못함. 그리고 화랑방에 와서 이게 무슨. 차라리 도제시 더 쉽겠다. 이런 판은 리듬감인 거기 때문에 리듬감만 잘 익히시면 쉽게 사용이 된다. 도제선 쉬워. 이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. 아니 초슈슈뽕은 못 쓰면서 기원초랑 도제선 왜 이렇게 잘 쓰심? 변절자니?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라니까. 발산 와구랑 그게 비슷한 구조예요. 아니거든. 발산 와구가 더 빡세요.
차라리 초수식품 쓰는 게 낫지. 발사하고 써본 적 있어? 내가 쓰면서 통화 했던데. 발사는 와구를 왜 쓰냐고요? 그 약간 하이테크닉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란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아, 미스트 트랩 거야 드림. 희망자 아니야. 이런 게 어떻게 희망이야. 별로 어렵지 않은. 이런 거는 그냥 리듬감만, 그냥 리듬 게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. 리듬 게임. 리듬 게임이랑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닙니다. 아시겠죠? 매크로에는 변절자가 아니다. 그리고 깡깡깡깡깡.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. 매크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. 이 말인 거죠. 어때요? 참 쉽죠? 초슈슈뻥 리듬 게임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슈팅 게임이 들어가야 돼서 더 빡센 겁니다. 리듬감이 변칙 리듬이 들어가 있으면 저 잘 못해요. 러플 이거 어렵지 않은. 러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. 이거 그냥 톡톡톡 하면 끝. 리듬감 있게 연타해도 됨. 연타해도 됨. 레아도 마찬가지. 참 쉽죠? 아 요거 파랑 초슈슈뻥 빼고 아니... 다 보여주네 변절자. 아니 그건 초슈슈뻥이 좀 이질적인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고 파랑 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. 그럴 리가 있나.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거든. 진짜 못하는 거거든. 땡땡이님 응원 감사합니다. 아니거든. 내 본캐는 누가 뭐래도 파랑이거든. 아 러클은 전 시즌 태포 찍었었습니다.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얘가 왜 태포를 찍을 수 있었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찍을 때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. 발산 와고도 못하는 척 하고 그만 보여주시죠. 아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. 안 될 것 같은데. 발상하고 정말 쉽지 않은. 폴 피닉스. 12 seconds later. 이렇게 점점 리듬감을 맞춰가는 거거든요. 조금 더 빠르게. 이 입력이 좀 빨랐군요. 이를 조금 더 천천히.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는 겁니다. 타이밍을. Later. 아 느낌 왔다. 느낌 왔다 했죠. 아니 진짜 나 억울하다. 또 금방 잃어버리잖아. 아 느낌 온다. 이게 딱 있어요.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나만의 그 리듬감이 적응되는 그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. 이거예요? 아니잖아. 아 이거구나. 강작 아니에요 이게? 뭐지? 이게 내 강작 아니야? 아 맞네. 5 minutes later. 아 잠깐만요. 뭔가 이거
깨달아가고 있는 중. Later. 아, 이걸 텐스라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. 샘플을 볼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까 강까진 나갔죠. Later. 어. 강작까지는 성공. 강작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꽈당까지 시키면 강작콤? 꽈당이 뭐야? 아 이거? 그거까지? 아 거기까지 써야지 강작 되는 거야?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될까? 강작 성공한 데까지만 우리가 의의를 두도록 하고요. 아 힘들었다.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